네, 이 선수 얘기 진짜 이번 겨울에 많이 합니다. 와, 근데 네. 이게 그냥 유명해진 것 같아요. 유명해졌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축구 팬들이 유망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리고 한번 눈에 꽂힌 선수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물론 대단한 엄청난 기록인데, 막이 PL 보고 있는데 채팅창의 절반이 홀란드 해트트릭 얘기로 도배가 된 거예요. 물론 엄청난 기록인데, 야,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진 어린 선수고, 과연 이 선수가 새로운 리그에 가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봤는데, 해트트릭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이슈가 빡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엘링 홀란드. 빅리그에 가서 데뷔전에 4골을 쳤습니다. 2000년생이에요. 194cm. 이미 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였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역시 황희찬을 우리는 입장에서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봤는데 이렇게 잘해? 이런 느낌이었고요. 맨유 도르트문트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전체적인 정설은 라이올라의 장난질에 맨유가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사를 한 느낌인데, 이 정도면 장난질 한번 당해도 됐을 법한데 한번 또 송어졸 근데 그 나중에도 네, 고생하겠지. 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네. 이게 봐봐. 이게 잘한다 쳐요. 근데 바이아웃이 지금 한 700억인 것 같단 말이야. 이러면 뜯긴단 말이야, 그치. 나중에. 예. 자, 원래는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못 뛰고 있었어요. 못 뛰고 있었는데, 분데스리가 후반기 첫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길에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홀란드가 투입된 상황에는 이 1대 3으로 도르트문트가 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 1대 3을. 네, 그러니까 3대1로 이 치고 있었어. 대단한 해트트릭이 거죠. 대단한 네. 거지. 56분에 르카스 피쉑을 빼고 홀란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최근에 파브르 감독은 전반기 중후반부부터 백3로 바꾸면서 팀이 약간 다시 정상궤도로 안정화 올라오는 됐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백3 기반의 퍼스트 나인, 루이스가 전방에 서고, 그 다음에 제이든 산초, 그 다음에 토르강 아자르, 이런 식으로 퍼스트 나인을 운용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네.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홀란드를 놓고 백4로 전환을 했단 말이야. 3백 팀이 지고 있을 때,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윙백을 먼저 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수를 그 투입하죠. 백4로 바꾸죠. 그러니까 공격수를 넣는. 자, 그래서 59분에 교체 투입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제이든 산초가 박스 왼쪽 부근으로 딱 밀어줬는데, 그거 있죠. 터치 안 하고 방향 그대로 살려서 바로 왼발 슈팅 득점 성공. 네, 거기서 3대2 추격골. 그리고 69분에 악셀 비체를 롱킥을 때립니다. 토르강 아자르가 그 공을 받고 쭉 들어가요. 아자르가 욕심 안 내고 컵백, 바로 홀란드가 주워먹기 탁 해서 역전골. 여기서 역전골. 그리고 78분 로이스가 뒷공간에 킬러 패스를 쭉 찔렀는데, 쭉 치고 나가다 박스 안에서 골키퍼랑 1대1 상황,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 5대3 쐐기골. 와, 이 아우크스부르크 뭐 하는 나는 아웃국은 홀란드보다 아무리 아웃국 그래도 야 3대 아웃국이잖아. 1인데 그 후반전에 몇분 남았다고 내 골을 쳐먹고 나는 대래 세 골이나 아웃국한테 얻어 처먹은 도르트문트가 도르트문트도 이상한 거 아닌가. 예. 근데 교체 투입 22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예. 자, 홀란드에 관련된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분데스리가 최초 교체에다가 데뷔전 해트트릭. 예, 데뷔전에 교체 투입됐는데 해트트릭 한건 최초예요.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 첫세 개의 슈팅이 해트트릭으로 이어진 케이스. 근데 와. 이 선수가 특이한 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 헹크전이었어요. 이때도 첫 슈팅 세 개가 해트트릭이었어요. 네. 빠바박 와. 따다닥. 얘가 대단하구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야, 뭐 예. 슈팅에 대한 어떤 정확성은 확실함이 뭐 있어요. 어마무시하구나. 예. 근데 이 클러치 선수 능력이 있네. 있어요. 그리고 2000년생이니까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충분한 선수입니다. 엄청나죠. 예. 2000년에 제가 2000년생이면 중3이었어요. 20살이네 우리나라 나이로. 만 그렇지. 20살인가요? 만 20살이고 생일 안 지났으면 19살인 거죠. 네. 근데 빅리그 와서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하니까 주목을 안할 수가 없죠. 20살 때, 예. 그랬군요. 자,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13, 14 시즌에 가복맨이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데뷔전 해트트릭. 도르트문트에서는 두 번째 데뷔전 해트트릭이고요. 도르트문트 최연소 해트트릭. 최연소 해트트릭이 19살 5개월 28일이거든요. 19살이구나, 얘. 분데스리가 전체로 따지면 역사상 두 번째 어린 해트트릭. 와. 처음 제일 어렸을 때 해트트릭을 한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에 65년도에 해트트릭을 했던 발터 베우톨드라는 선수인데, 아, 발터 베우톨드. 저는 몰라요. 선수 있었죠. 굉장히 깔끔했어요. 65년생. 예, 네, 65년생. 딱 박스 안에서 터치가 아, 간결하면서. 65년생이 아니네. 65년도에 해트트릭을 한 건. 그렇죠.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65년생인가 봐. 65년에 한 건가 봐.
아, 65년생인가? 65년생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모르는 선수라. 네. 예. 65년생이면 김국진 씨랑 동갑이거든요. 65년도에 헤드트릭을 했나 봐요. 아, 그래요. 최연소로. 아니데 65년생. 기억이 잘 안 나서 헷갈리네요. 네. 하지만 발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 아, 왜 그래? 종윤아. 네. 왜 그러는 거야? 아, 예. 언제 내 이미지 이제 2020년도에 좀 바꾸자. 어떤 걸로요? 아, 좀 그래도 좀 다르게 어떠셔 좀 바꾸자. 네. 이 이미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네가 만든 거죠.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래. 본인이 만든 거죠. 이거 또 개소리하고 그냥 개소리는 개아삭이라고요. 진짜. 네. 네. 자, 짤츠부르크의 이번 시즌 전반기를 뛰었잖아요. 포함해서 이번 시즌 23경기 31골 7개 도움, 해트트릭 6번. 야, 얘 한 방 장난 아니구나. 네. 한번 미치면 그냥 꽂아 넣는구나. 48분당 공격 포인트 1개. 이거 다 트랜스퍼 마켓 기준이고요.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4경기 16골 6개 도움. 16골 6개 도움이고요. 오스트리아 컵 대회에서 2경기 4골. 챔피언스 리그 6경기 8골 1개 도움. 분데스리가 1경기 3골. 모든 대회와 리그에서 뛴 경기보다 골 개수가 더 많습니다. 네, 보통 놈은 아니다. 네. 네. 이 선수가 더 각광받는 이유. 바로 최근 축구 선수들의 어떤 이 바로미터, 지표, 그리고 황덕현의 어떤 이 포인트죠. 근본입니다. 아, 근본이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19살 근본. 네. 좋아. 아직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 골을 넣었잖아요. 데뷔전에 첫 골을 넣었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나 팀 상황을 보고 공을 넣자마자 바로 하프라인으로 가져가는 근본.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아, 왜? 동점골을 넣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랄 하는 새끼는 그냥 씨.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네. 희한하게 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이제 하프라인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의지가 있잖아. 의지. 팬들을 봤을 때 야 지금 셀러브레이션 알겠는데 골 넣은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지금 지고 있고 아니면 이거를 왜 해? 이겨야 되는 팀인데 빨리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간 이제만하면 그런 선수들이 나와요. 나와요. 네. 네. 근데 얘는 바로 가져가. 데뷔골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 근본 많이 하는데 이 근본의 원류가 뭐였냐면은 DC 인사이드 해외 축구 갤러리의 야누자이의 근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글 제목은 야누자이의 테크트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저희가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죠. 네. 말씀하세요. 좀 진동이 느껴져. 아니요. 근본을 얘기하는데 방구를 꼈어요? 아니 의자가 이렇게 끌렸어요 지금. 아닌데. 아 맞아. 그 진동이 의자 진동이 아니야. 그럼 무슨 진동이에요? 방구 진동이야. 미쳤냐? 내가 방구를 꼈는데 너까지 진동이 느껴지면 어떡해? 맨날 느껴졌어. 내 방구가 그렇게 세? 그래. 기운이 그냥 다 뒤쪽으로 몰렸는지. 자 어쨌든. 네. 근데 여기서 이 글에서 제시했던 노근본 유망주들의 멘탈을 박살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1번 겉멋. 겉멋. 2번 돈에 환장한다. 4번 먼저 얘기할게요. 같은 튜터 선생이 있다. 이를테면 레시포드 뒤에 린가드가 있다. 불안하거든. 근데 레시포드는 다행히 그쪽으로 안 빠지는 그렇지, 것 같아. 네. 예. 3번이 문제가 된다. 3번 뭔데? 최소 4살 이상의 연상 글래머 여자친구. 아 어린 선수한테 해당되는 얘기네요. 예, 예. 네. 나 이해해. 예, 그렇지. 왜냐하면 네. 이게 스타가 되고 그러면은 또 예쁜 여자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20살, 21살 때 저를 본다면은 조금 이제 성숙해 보이는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어요. 연상 여자친구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네. 보세요. 이게 항상 남자들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그 X의 노예가 된다. 끝장입니다. 마트에 네. 가는 경우 이거는 축구뿐만이 아니에요. 네네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뇌가 뇌를 꽃에 지배당하면 안 돼. 그렇게 센 단어를 쓰지 말고 얘기해. 그러면 뇌가 꽃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네. 정신을 딱 차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다 모니터로만 보니까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 아이 진짜. 아, 방송 남은 이거 방송 집중하려고. 이거 편집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거기 지금 X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 왜 학문의 지배를 당해요? 이게 어쩔 수 없네. 예. 왜냐면 딱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내가 예, 예. 드립을 쳐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참아야 되나? 아 꾸룩꾸룩한데 이거면은 방송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방은 냄새 안 나요. 네, 네 장이 좀 깨끗해서. 네네네 예, 예. 네, 네. 냄새 안 나잖아요 사실. 네. 가끔 나. 가끔. 그래도 한 여덟 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요. 네. 그때는 이제 똥 훑고 나오는 느낌이라. 이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똥 먹는데 밥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그래? 아 똥 먹는. 아 네네. 자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 어린 유망주 축구 선수들의 여자친구 사진들이 이 해외 축구 이 커뮤니티에 많이 떠올랐단 말이야. 첫 번째 나왔던 게 2001년생 맨유 유망주 메이슨 그린우드의 여자친구 아~ 사진. 딱. 아 괜찮아요? 거기. 와. 딱 이거 여기 좀 맞나요? 예쁘다. 아 예쁘다. 오, 예. 네. 그리고 98년생 예. 유벤투스 이탈리아 수비 유망주 피에트로 베루아토. 어허. 얘는 존나 잘생겼어. 아. 근데 걔 여자친구 뭐야 배우야? 아. 그리고 99년생 바이아웃 1500억의 주인공 주앙 펠릭스 음흠. 여자친구 사진 이건 또 뭔 배우야? 아. 이런 느낌이었단 네네네. 말이야. 그래서 야 이 팀 팬들은 혹시 이 선수들이 축구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엘링 홀란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내 아침 알람 챔피언스 리그 주제가다. 난 이걸 듣고 매일 일어난다. 오.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 침대 주변에 5개의 해트트릭 매치볼이 있다. 오. 얘네들이 내 여자친구다. 어허. 그러면서 많은 홀란드 팬들이 이 새끼는 절대 어긋날 일이 없다. 축구공이 내 여자친구래. 여기 만... 이렇게 두고 잔대요. 만나기는 싫네요. 저랑 아주 안 맞습니다. 네. 예. 네. 어우. 너하고 좀 어울리겠다. 빡빡하니. 그렇다고 축구공을 여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예. 어쨌든 팬들이 보기에는 선수로서는 너무 좋죠. 완벽한 초반 분위기를 축구만 생각하는 보내고 있고 에이.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 에이.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본의 어글날 가능성이 이제 적다고 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 네. 한번 기대해 보죠. 좋습니다. 홀란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